안녕하세요. 경희TV의 경혜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집밥 요리 시간입니다. 이번에는 치킨보다 맛있는 후라이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돼지 후라이드, 두 번째는 닭똥집 닭발 후라이드입니다. 오늘은 그중 1편 돼지 후라이드입니다. 돼지의 어떤 부위를 써도 튀기기 때문에 맛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목살, 갈비 두 부위가 후라이드로 딱이라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치킨 파우더가 꼭 필요합니다. 잊지 마세요. 요리 시작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죠. 재료, 돼지고기, 치킨 파우더, 소금, 후추, 양파, 대파, 청양고추 준비하시면 됩니다. 야채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. 돼지고기 역시 불필요한 부위를 잘라내고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. 돼지고기는 소금, 후추로 밑간을 한 다음 치킨 파우더로 튀김옷을 만들어줍니다. 맛있는 기름을 만들기 위해 양파, 대파, 고추 등을 먼저 튀겨서 야채 기름을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 돼지고기를 튀겨줍니다. 두 번 튀기면 더욱 바삭해집니다. 돼지 후라이드 잘 먹겠습니다. 여기는 김치 시즈닝이고요. 여기는 허브 솔트예요.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얘가 제일 맛있어. 어떡해. 김치 시즈닝 물이 땡기는데? 후라이드 치킨보다 저렴하면서도 색다른 후라이드.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만들어보세요. 지금까지 경희TV의 경희였습니다.